맛있는 사람을 만나. 이번 라운드에는 없지 않았나? 거장은 탐지하지 못했어요. 브라보! 너무 좋네요. 오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. 네, 연습은 잘 해봤지, 다들? 네. 오늘 바로 검사의 날이 될 거예요. 우리 이 커튼 밖에 특별한 손님이 와 계세요. 그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거야.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. 첼리스트 이상은입니다. 두 선생님을 모시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. 네 번의 연주 안에서 저희가 이번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주셨던 이우찬 첼리스트님이 한 곡을 함께 참여하실 예정인데요.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곡에 이우찬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지 맞춰주시면 되는 시간입니다. 오늘 준비했던 것들 차분하게 저번에 연습했던 거 그대로 혹은 더 최선을 다해서 해봐주세요. 이번에 특별히 또모에서 부탁하셔서 서울예고 마스터즈 공연에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디즈니 저희가 연습을 하고 디즈니 딱 처음 할 때 내심 기대를 많이 했어요.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이제 본인 연주들이나 할 때 자신감 있으면은 그 나오는 눈빛이 있었는데 이번에 첫 연주할 때는 흔들리는 동공? 좀 불안한 감이 많이 보였어요. 뭐 네, 그런 거를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. 되게 관객 입장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목요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후배들이 연주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. 역시 제 후배들 너무 잘해요. 제가 영상으로 예전에 연습하는 것도 봤는데 그 사이에 엄청 늘으신 것 같고 전체 풀 오케스트라 듣는 것처럼 굉장히 사운드가 풍성하고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제가 듣기에는 이번 라운드에는 이우찬 선생님의 소리는 없지 않았나? 이우찬 선생님의 소리는 제가 아직 네, 찾지를 못했습니다. 조금 환상적으로 더 음악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고 일단 연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서로의 호흡이 조금 더 완벽하게 맞춰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정말 거장 탐지기 정소영 교수님과 또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이상한 첼리스트가 오셔서 하는 말 들어보니 저희 전곡을 저희의 모자란 부분들을 탁 집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들은 느낌이어서 할 때 당시에 사실 지브리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다시 눈빛으로 애들한테 심기일전해서 정말 차분하게 소리를 한 대 모아보자 라는 눈빛들을 저희가 다 보내고 하니까 다행히 디즈니 때보다는 훨씬 좀
차분하고 애들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음악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. 다행스럽게도. 네, 근데 이게 한 번에 나와야겠죠. 당연히. 이번 곡 들었을 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들이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곡보다 전체적으로 합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고요. 퍼커션과 첼로 사운드가 웅장함을 훨씬 더해준 것 같고요. 저도 이번 스테이지가 더 좀 더 몸이 풀린 그런 느낌? 아까는 좀 더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더 많이 느껴졌는데 음악도 더 자연스럽고 좋았던 것 같고요. 일단 곡이 너무 좋네요. 이 아름다운 곡을 또 너무 잘 표현해 주시니까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 아까 이상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영화관의 한 곳으로 제가 이렇게 옮겨진 것 같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연주였던 것 같아요. 이번 이제 네 이번 곡에는 안 계셨을까요? 네,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중간중간에 멜로디 나오는 친구들이 조금만 더 왼손으로 비브라토 면에서 조금만 더 노래 불러준다면 훨씬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 너무 좋았는데 타악기가 조금 더 큰 부분?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만 조금 더 잘 조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정소윤 교수님께서 제 의견은요 하고 뜸을 들일 때마다 저는 좀 제 심장도 약간 벌렁거렸어요. 들으면서 저도 부분 정말 좋은 소리들이 나오길래 거장 탐지기가 오작동하면 어떡하지?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귀멸의 칼날 1 시리즈 1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. 그만큼 오랫동안 정말 체득이 될 만큼 연주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이 무대에서 나오는 포텐이 있더라고요. 역시 그래도 다 개개인의 실력들이 다들 좋아서인지 확실히 터지는 맛이 있어서 저는 끼가 있는 친구들입니다. 너무 좋네. 처음 듣는데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그 비장한 어떤 그런 멜로디하고 악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타악기하고 첼로하고 막 액센트하고 테누토로 이렇게 나오는 이 시작 부분 같은 경우에 진짜 이렇게 막을 가려놔서 너무 아쉬웠어요. 만약에 봤으면 얼마나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멋졌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보면 너무 좋겠다. 그리고 이 곡이 대체 뭔가 너무 좋다. 제 거장 탐지기로서 제가 봤을 때는 거장을 탐지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아직 거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너무 잘 들었고 뭐 이제 시간이 아직 조금 있어서 더 완벽을 기하자면 높은 음이 나올 때 아마 악기적으로 저는 첼로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 약간 더 자신 있고 뭔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높은 음들이 약간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처음 때 당시 영상을 봤었거든요. 네, 그때보다 연습도 많이 한 것 같고 사운드가 아주 달라졌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번 곡에서도 들었다시피 아직까지 스페셜 게스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 공연에서 귀칼 2를 저와 함께 처음 선보이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귀칼로 유명해진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기대하고 와주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또 새로 선보이는 곡이기 때문에 저도
사실 내심 좀 긴장하고 정말 지금은 뭐 선생님과 학생이 아니라 같은 음악적인 동료로서 이 공연을 무조건 성공시켜야겠다는 그 떨림이 저도 이번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고 하는 연주에 부담이 좀 됐었습니다. 말해줘도 확확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재밌었어요. 하면서 느는 그 순간순간 느는 걸 보고 이런 재미도 있구나 뭐. 제가 같이 연주해서가 아니라 오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. 아, 브라보!
너무 좋네요. 아유, 선생님이 딱 들어가셨나봐요. 제가 편성이 더 많아진 건지 아니면 선생님 한 분이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리가 풍성해진 것 같고 너무 좋네요.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전에 연주들 다 좋아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곡은 소름,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 번째 곡으로 올수록 제일 좋아지는 느낌이, 이거 일부러 이렇게 짜놓으신 건가요? 네 번째 곡이 확실히 임팩트가 가장 커서 놀랬고요. 아무래도 스페셜 게스트는 여기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네, 이 친구들한테 남은 시간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. 네, 솔로뿐 아니라 실내와 합주를 할 때도 다시 깨워주세요. 왜 시리야? 조용히 해줘. 솔로뿐 아니라 실내와 합주를 할 때도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를 그을 때마다 진정성을 담아준다면 관객들도 그 마음을 더욱 잘 알아줄 것 같고요. 아주 너무 이번 곡은 너무 좋았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떨렸죠. 좀 생각보다 이게 한 번에 쭉 하면은 우리가 더 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번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남은 일주일 우리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환상의 무대를 꾸며봅시다. 파이팅!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당연히 다 뛰어난 기량들이었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미래를 봤던 것 같아요. 이번 공연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